항상 저렇게 초음파하면 막 마음이 무슨 얘기할지 너무 궁금해. 아기 건강한가 싶어서. 네, 건강해야 되는데. 조마조마하잖아요. 지금 상태는 괜찮은 거예요?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. 잘 자라고 있구나. 아기 심장은 잘 뛰고 있어요? 예, 한번 여기 보면. 약간 분규치. 그러네. 괜찮은 건가? 소리가 일정하지 않고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 아기가 움직이니까 그런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지금은 다 정상인 거예요, 아기 크기랑은? 네, 다 정상이고 네. 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그 산모분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. 네,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. 그러게, 왜 이렇게 불안해요? 제가 불안한 이유는 제가 유산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러 올 때마다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, 15살이 불안하겠네. 쌍둥이? 아, 원래 쌍둥이를 임신했었는데 한 아이를 잃은 거예요. 저런 게 있어. 아유, 그 슬픔이 오죽하겠나. 너무 속상하겠다. 아... 걱정이 많이 되세요? 네. 첫 아이 잃었을 때에도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었어가지고 이게 겹쳐 보이더라고요. 이제 그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.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산모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태아에게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에 몰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럼. 16주부터 중기라고 하는데 중기라고 해서 솔직히 안전하다고는 보장은 못 해요. 왜냐하면 이맘때도 유산도 하고 막달에도 유산을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. 맞아. 뱃속에는 10달 동안 건강해 있는 것도 복이야. 맞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 편해질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엄마가 너무 제일 걱정하면 애한테 영향이 있으니까 편하게 있어야지. 근데 이 언니는 지금 언니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16살에 애 낳고 지금까지 키우고 근데 또 뭐 임신하고 본인이 뭐 꿈이든 관심 있게 제대로 너무 살 수가 있었겠냐고. 너무 힘든 10대였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.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떠난 걸까 하는 죄책감에 가장 많이 시달리시는데요. 유산은 절대 미경 씨 잘못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에 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평생 힘들어요.